안녕하세요. 내리교회 김웅규 목사입니다. 그리스 말로 철학이라고 하는 말은 필로소피아입니다. 필로는 사랑한다는 말이고 소피아는 지혜라고 하는 말이죠.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다르죠. 지식은 속된 말로 가방끈이 긴 것입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하면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지혜는 삶에서 체득되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 28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지혜가 무엇이고 또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의 독백 1. 지혜 찬양. 욥기 28장 28절.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 오늘은 욥기 28장 1절로부터 2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 그렇게 말하는데 욥기서 28장은 지혜의 장, 지혜의 찬가, 지혜의 송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을 욥기 28장이 하고 있습니다. 27장까지 세 친구와 욥이 치열한 격투기를 벌였습니다. 그야말로 혈전을 치른 것이죠. 왜 착한 사람이 고난을 받는가? 예매한 고난, 부조리한 고난은 왜 생기는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친구들을 향하여 정말 격렬하게 그렇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리 혈전을 벌이고 격투기를 해도 여기에 대한 뚜렷한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 28장은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자, 이 모든 것이 다 지혜가 부족해서 생긴 것이다. 그래서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전열을 재정비하는 그런 의미도 28장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지혜를 찾지만 지혜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은보석을 사고 팔듯이 지혜를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욥기 28장 말씀은 지혜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또 지혜를 찾아가는 길은 무엇인가? 지혜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중요한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28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보면 이 채광과 채련 기술을 총동원해서 이 지혜 찾기를 광물 찾기, 보석 찾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숙련된 광부들이 금은 보석, 다이아몬드, 사파이아, 구리, 청옥, 홍옥 이런 귀중한 보석이 있는 곳을 매의 눈, 독수리 눈으로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천리먼 길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굴을 파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잘도 금은 보석 광물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지혜는 도대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찾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혜는 철저히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28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 있으며 슬기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지혜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지혜의 참 가치를 알지 못한다. 깊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추어 놓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넓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추어 놓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광부가 천리 먼 길 곳까지 찾아가서 광물이 묻혀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보석을 채취하고 또 이렇게 채광 채굴하는데 지혜는 강도 모르고 바다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로부터 19절 말씀을 볼까요? 지혜는 금을 주고 살 수도 없고 은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지혜는 오빌의 금이나 값진 루비나 사파이어로도 그 값을 치룰 수 없다. 지혜는 금보다 값진 것, 금잔이나 값진 유리잔보다 더 값진 것이다. 에티오피아의 토파즈로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고 정금으로도 지혜의 값을 치룰 수 없다. 참 흥미로운 것은 그 당시 여성들이 좋아하는 최고의 보석 13개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루비라든지 사파이어와 같은 굉장한 보석을 여기 소개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석 카탈로그라고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하고 진귀한 보석을 다 소개를 하는데, 지혜는 이런 빛나는 보석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나간다는 말이죠. 이런 보석을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욥기서 28장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1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혜가 훨씬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임을 깨닫고 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의 번제를 드린 다음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가장 소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랬을 때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얼마나 잘한 일인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솔로몬은 흔히 지혜의 명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지혜 하나를 구했더니 다른 모든 것은 저절로 보너스로 따라붙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지혜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지혜의 출처, 지혜의 기원, 지혜의 행방이 오리무중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도대체 어디에 숨겨 있고 어떻게 그것을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 23절, 24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아신다. 그분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 오직 그분만이 땅끝까지 살피실 수 있으며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실 수가 있다. 사람들이 지혜 있는 곳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그 길을 아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지혜가 있는 장소, 지혜를 찾아가는 길, 방법, 이것은 사람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그 지혜라고 하는 건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신다면 그 지혜는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는 최고의 지혜, 지혜 그 자체, 지혜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혜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욥기가 28장인데 정확하게 28절로 끝이 납니다. 맨 끝머리 28절 말씀에 보니까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 우리 욥기 1장 1절에서 욥을 소개할 때 욥은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 악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이다. 우리 이런 말씀 읽었는데 바로 욥기가 지혜 문학인 것은 바로 욥이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 악에서부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수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성, 영성과 수평적인 차원에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부터 악으로부터 떠나는 것, 윤리성, 도덕성, 이 두 가지가 지혜의 요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 명의 친구와 혈전을 벌이면서 왜 내가 이렇게 예민한 고난을 당하는가? 부조리한 고난을 당하는가? 친구들도 이야기하고 욥도 이야기하고 설전을 벌였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계속 공전되는 것입니다. 헛바퀴만 돌리는 것이죠.
아, 이것이 다 지혜가 부족하여서 뚜렷한 답을 얻지 못했구나. 그래서 욥기 28장에 와서 갑자기 뜬금없이 지혜의 찬가, 지혜 송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 묵상할 때 저도 지혜가 부족하고 또 함께 시청하신 여러분도 늘 지혜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근처도 가지 못한 할머니 권사님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지혜롭게 사시는지 모릅니다. 박사학위가 3개, 4개나 되는 대단한 교수님이 또 지혜롭지 못한 인생을 사는 것을 보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한날을 살면서 힘써 지혜를 구하고 지혜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지혜의 근원이시며 모든 지혜를 다 갖고 계시는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구하면 어리석은 우리가 지혜롭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드웨어고 하나님 주신 선물인 지혜는 소프트웨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드웨어가 아무리 대단해도 이 소프트웨어가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작동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소프트웨어인 지혜를 하나님께 힘써 구하여 지혜로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 올립니다.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욥기 28장 지혜의 송가를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지혜가 부족하여 넘어지고 지혜가 부족하여 실수를 많이 합니다.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삶에서 체득되어지는 지혜가 부족하여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많사오니 지혜의 근원이시며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간구하여 지혜를 선물로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세가 높다고 해서 지혜를 얻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부자라고 해서 지혜를 사고팔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지혜 있는 곳, 지혜를 찾아가는 길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 간구하여 지혜를 많이 얻어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